Dali lang, mga 10 minutes lang, 5 minutes, ano? Magkuha ko na lang pa lang. Hindi, ito naman, saka pwede kang bumaba, pwede kang makituloy.
ambulance na kaya nila. Hindi. Solo na naman. Siyempre mo, ikaw yung naka-online. Ay, may aakyat na yun. Ay, ang galing. Ay, Diyos ko daw. Wala. Solo namin yung bus, walang ibang sakay. Kami lang dalawa. Tsaka yung driver. Hindi ka muna tour guide. Hindi. Dito nga lang, mahal eh. Ano to? 32,000. 36? Ah, 36,001. Kaming dalawa. Yan, nakita mo empty. Walang laman. Kami lang dalawa. Ayun yung tower, oh. Hanggang alas 4 po, Nessie. Hindi, isang oras lang. Pero ano pwedeng pabalik-balik? Nakapasawa naman. Pwede mo ano naman babalik tayo kasi. We're not stopping. No. No. You just do one round and then you'll see later. Ah, so mayroon talaga silang designated, ano. Makita natin kanina dun sa kabila mo. Oh,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600년 전통을 가진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40만 명이 다니며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나시는 장소는 남산입니다. 남산은 높이 260m의 산으로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수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산과 남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입니다. 다음은 하얏트 호텔입니다. This stop is Namsan Library. Namsan Library. Next stop will be Hyatt Hotel. Here you can choose Namsan Bookshop. 남산도서관은 1922년 개관 이후 명동에 있던 경성국립도서관을 1964년 남산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명칭을 오른쪽 일대가 해방촌으로 불리우는 마을로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분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관악산으로 산의 모양이 붉은 모양으로 불의 기운이 강하여 마주보고 있는 경복궁이 화재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해 불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동물 행태상을 건강의 기록은 신나고 지금 서울 타이거 버스 슈팅 투어와 함께 조선시대의 왕궁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며 건국한 조선은 1910년 순종을 마지막으로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9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조선은 왕과 양반 관료를 중심으로 유교적 민본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전국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 중 4대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잡아놓은 국가의 기틀을 바탕으로 학자들을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펼쳤고 집단탄을 두어 현재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들었으며 추모기와 달력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조선시대의 훌륭한 치장을 쌓은 왕으로서 존경받습니다. 부대왕 성종은 국무제도를 정비하고 경북대전을 탄창하여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조화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시 이수신 장군은 이번 정류장은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This stop is Hyatt Hotel. Hyatt Hotel. Next stop will be Gangnam Station. 这一站是 Hyatt 酒店. Hyatt 酒店. Hyatt Hotel 주변에는 이태원과 멀리 흐르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은 주한문화를 비롯한 외국 문화의 직결지로 관광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교적 문화가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pinaniwalang nakuha kanina. Tingnan nyo kung naubusan tayo ng battery namin. Papunta dyan yung may outbreak. Thank you.
오른쪽 다리는 한강 대교입니다. 한국 전쟁인 6.25 전쟁 시 이 다리가 폭파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작은 섬은 노들섬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한강 차교입니다. 한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로 1900년에 완공된 이 차교는 서울에서 대전, 부산, 목포 등지로 연결된 다리입니다. 왼쪽 멀리 보이는 큰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63빌딩 한강유람선, 63빌딩 한강유람선입니다. 다음은 여의강역입니다. This stop is 63 building at Hong Kong River Cruise. 63 building at Hong Kong River Cruise. Next will be Yoyangyang Station. 정류장은 여의나리역, 여의나리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홍대앞입니다. This stop is Yoyangyang Station. Yoyangyang Station. Next stop will be Hongik University. 下一站是如意渡口站。下一站是弘毅大学前站。 마모나크 요이나리역입니다. 次は 본대마에です. 이곳에서도 한강 유람선을 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날씨가 좋으면 수많은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왼쪽 쌍둥이 빌딩은 LG그룹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앞에 왼쪽에 보이는 공원이 여의도 공원입니다. 한강의 가장 큰 섬이 여의도는 한강 하류의 섬으로 모래땅으로 이루어진 쓸모없는 섬이었으나 비행장이 만들어지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교, 원효대교가 연결되면서 여의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 한국의 월스트리트라 불립니다. 하루 활동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고 국회의사당, 방송국, 증권거래소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마포대교와 강변북로입니다. 마포대교가 생기기 전 마포는 여의도를 지나가기 위한 나루터로 서울의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펼쳐지는 한강의 경치가 매우 좋아 유명한 시인들이 이곳의 풍경을 시로 만들어 전해집니다. 이후 마포대교가 건설되면서 여의도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서강대교, 원효대교가 여의도와 연결되면서 여의도가 서울의 메네크리와 매일 정도로 비약적인
What's the name of this bridge? What's the name of this bridge? River. Bridge. Thank you.
성리학에 가면 모든 것이 편하고 이곳에 가면 모든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가량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홍대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장롱과 클럽입니다. 클럽은 이제 홍대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클럽과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홍대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언제나 축제 분위기입니다. 홍대 정문 건너편 어린이 놀이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모자, 신발, 도자기, 액세서리, 인형 등 창작 예술 작품을 사고 팔며 창작 행위가 펼쳐지는 예술시장입니다. 이 밖에도 홍대 앞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장과 각종 쇼핑 상가, 그리고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사귀며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류장 옆에 있는 관광 안내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indi ka nagpipicture. Yung isang kami pa. Wala. Ang good yung memory niya. Sabi ko sa'yo pa mag-ano eh. University Station has はい、 그냥 황대
Nandito yung mga university. Tingnan mo yun yung bundok na, no? Parang nandito yung mga school. Kasi maraming estudyante. Lapit na tayo. Iban 정류장은 1회 입구, 2회 입구역입니다. 다음은 농업 박물관입니다. This stop is Ikwa Women's University. Ikwa Women's University. Next stop will be Agriculture Museum. 这一站是 梨花女大出口站, 梨花女大出口站. 下一站是 农业博物馆站. 마모나크 2회 입구입니다. 次は 農業博物館です。
교통의 중심지를 이룹니다. 이화여대는 1886년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경영하던 여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이화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화여대 패션거리는 젊은 여성들의 패션타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요 고객의 특징이 뚜렷한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시티버스 정류장에서 이대 정문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골목으로 접어들면 소규모 로드숍들이 lapit sa tayo. Iwan Chongyu Jang, Nungot Bangbulban, Nungot Bangbulban.
service from the station.